자, 이번엔 대칭이동이다. 대칭이동. 평행이동 다음에 대칭이동 나오는데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딱 두 개가 끝이에요. 근데 대칭이동이 이제 평행이동과 섞여서 문제를 많이 내겠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거고 지금은 이제 대칭이동에 관한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자, 대칭이동은 평행이동하고는 달라요.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 방법이 약간 달랐죠. 뭐 어렵지 않지만 근데 대칭이동은 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이나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칭이동한 거는 뭐 어떤 점의 대칭이동이나 어떤 선의 대칭이동 하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일치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칭이동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은 자 볼게요. 점의 대칭이동인데 잘 봐라. 어렵게 보는 게 아니야.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요, X축의 대칭이동은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대요. 맞나? Y축 대칭이동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거에 대한 대칭이동이 나왔어. 축으로 나왔을 때 X축의 대칭이동이라고 하면 문자 X남 뺀 나머지 Y 거를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Y만 바뀐단 말이야. 맞죠?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Y축의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라 하면 둘 다 바꿔라. 맞죠? 원점의 대칭이동이 뭐냐 하면 X축이 뒤집고 Y축이 또 뒤집어야 되거든. 두 번 한 거거든. 이거 두 번 한 거를 원점의 대칭이동이거든. 그래서 둘 다 바꿔라.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동한 거는 뭐해라? 위치를 바꾸라야. 요거는 알아야 돼. 무조건 이거 왜 암기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동하라 하면 위치 바꾸고 부호도 바꿔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나? 다시 한번 할게요. X축의 대칭이동은 Y의 부호를 반대로,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의 부호 반대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XY 부호 둘 다 반대로,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얘들 위치가 바뀐다. X,Y가 Y,X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됐나? 자, 그러면 도형의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잘 봐. X축에 대한 대칭이동하라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맞죠? 아까도 평행이동 대신에 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 내가. 맞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근데 똑같아요. Y 대신에 마이너스 A. 그 다음 Y축에 대칭이동한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하는 거는 X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Y는 S에 대한 대칭이동은 위치 그대로 바꾸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이해됩니까? 방법은 일치하다, 맞지? 그러니까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을 따로 놓고 볼 필요는 없어요. 됩니까? 따로 놓고 봐야 될 거는 뭐다? 평행이동. 맞죠? 평행이동은 부호 때문에 약간 실수할 수가 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어떤 2,4가 있어요. 2,4를 Y는 X의 대칭이동한 점이야. 그러면 Q점 좌표는 어떻게 될 거야? Q점 좌표는, 자, Y는 X의 대칭이동하라 하면 XY 위치를 바꾼다 했어요. 기억납니까?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4,2가 되겠죠. 자, 그러면 Q가 나왔어. 이때 이 Q를 X축의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 한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R의 좌표는요, 자, X축의 대칭이동하라 했죠, 맞지? X축의 대칭이동하라 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 Y의 부호를 바꾸라. Q에 대해서 Y의 부호 바꾸면 얼마 돼요? 4,-2죠. 맞지? 맞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내가 그려볼게요.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는 2,4죠. 맞니? 맞아요. 요 점을 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2 요 점이죠. 요를 Q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야? Y는 X에 이렇게 대칭이동한 겁니다. 맞죠? Y는 X랑 직선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어디에 해라? X축에 대칭이동해라. 4,-2죠. 이 점을 우리는 R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각형이 생깁니다. 뭐 PQR 이런 삼각형이 생기죠. 이해됩니까? 이런 삼각형이 생깁니다. 맞죠? 자, 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쌤 쓸 수 있는 거 여러 개 있었어요. 자, 한 번만 더 짚고 갑시다. 삼각형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우리 하나 배운 거 있었어요. 중3 때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x 중간에 끼인 값이 있을 때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삼각비 파트에서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좌표 3개 가지고 구하는 사선 공식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뭐 해론의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일단은 얘는 지금 봐봐 요게 높이죠. 요 높이 2죠? 맞죠? 밑변 얼마예요 이거? 4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까? 그래서 넓이 얼마 나옵니다? 4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더라. 근데 모양이 직각이 안 나와 있는 좀 문제가 이제 꼬여있다. 길이가 구하기 좀 힘들게 돼 있거나 이런 문제 나왔다. 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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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있다. 그럼 이거는 직각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와있다 할 때는 사선공식 쓰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또는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해됩니까? 했던 거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나왔는데 봐봐. 마이너스 2, 3을 원점에 대칭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더니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면 되죠? 맞죠? 자 봐라. 마이너스 2, 3을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자 일단 원점의 대칭이동이죠. 맞나? 자 원점의 대칭이동하면 아까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둘 다 부반대로 바뀐다 했어요. 맞지? 그러면 얼마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요. 자 우리 아까 평행이동 배웠죠?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하기 하면 된다. 맞지? 그럼 얘 좌표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로 바뀝니다. 맞죠? 이놈을 다시 뭐 한다? 이놈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지. 이건 x축 대칭이동이야. 맞지? x축 대칭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했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얘는 쌤 a 플러스 2로 적을게요. 콤마 얘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3-b가 됩니다. 맞나? 맞지? 이해됐어요? 요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됐대. 얘가 4,6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a값 얼마예요? 2. b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두 마리 더 알아요. 답은 마이너스 1이죠. 됐죠? 간단합니다. 자 9번. 자 아까 쌤 원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했니? 아까 내가 원평행 이동 시킬 때 도형 이동으로 했니? 점의 이동으로 풀어줬니? 점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 쉽다 했다. 맞지? 자,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어디에? 점에 대칭이동하는 게 편해요. 됐니? 그럼 봐봐. 원래는 이거죠. 쌤, 1랑 원이 있어요. 1랑 원을 요 점에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원이 바뀌겠죠. 이거 다 대칭했으니까. 맞지? 근데 이렇게 하락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난 뭘 본다? 여기 있는 점. 점만 이동하겠다 이 말이야.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1이야.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뭔데요? 0,0이죠? 맞아요. 원점에 대칭 이동하니까. 그럼 이거 얼마 된다? 부호 반대로 바꾼다 했잖아. 2, 마이너스 1이죠? 됐니? 그러면 내가 식 만들 수 있겠네. 쌤, 이 식 어떻게 보여? x-2의 제곱이다. 원방형식이야? 맞니?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4겠죠? 왜? 반지름은 안 바뀌어. 대칭 이동에도. 맞니? 이해됩니까? 내 점의 대칭이동 끝났으면 이게 답입니다. 만약에 식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 x축에 대하여 자 원점의 대칭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축의 대칭이동하면 자 미안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 집어넣죠? 맞니?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가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죠? 아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근데 이거 풀면 이거 똑같죠? 그럼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준 거죠 그냥 안으로. 얘 뿔마로 바꿔준 거죠. 얘는 뿔뿔로 바꿔준 거. 어차피 제곱하니까. 맞죠?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풀라 그러면 점으로 봐라 앞으로 원을. 알겠죠? 그게 덜에 빨리 됩니다. 그다음 직선이죠.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도형이죠.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라. 자, y는
3x 플러스 2를요, 잘 봐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이야. 맞니? a만큼 평행 이동이야. 자, 평행 이동 합시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y는 3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기억납니까? 평행 이동. 맞죠? 요렇게 했는데, 요 다음에 뭐하라? 원점에 대해서 다시 대칭하래. 얘를 원점에 뭐하자? 대칭하자. 자, 아까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부호 반대로 바뀐다, 맞지? 맞니? 자, 원점 대칭하면 얼마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3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해됩니까? 됐어요? 정리했습니까? 딴 거 건들 필요 없어. 딱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자, 요렇게 했더니 이 직선이 이 원을 또 이등분한대. 아까 나왔던 거에 원을 이등분한다는 말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말이야, 맞지? 맞니? 그러면 이 직선이 뭔지 모르지만 이 원점을, 이 원의 중심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말이지. 말도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 원의 중심을 찾으면 되지. 이거 풀 것도 없어. 나중에 숫자 집어넣어서 정리할 거니까. 맞지? 자, 원만 이쁘게 만들어봅시다. 표준으로 만들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거부터 얼마 돼요? 플러스 4 해줘야 되나? 요거 제곱은 플러스 1 해줘야 되죠? 맞아요. 따라옵니까? 식 정리야. 얘는 지금 쌤 계산 파트에서 늘 어려워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도 누구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파트는 뭐야? 원방향식의 표준을 바꾸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야, 지금. 맞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언급이지. 식 정리 못한다 하면 앞에 거 다시 봐야죠. 맞아요? 자, 다시. 얘 원이 표준을 바꾸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거 원의 중심이 뭔데요? 이거 원의 중심이 얼마예요? 2,1이죠. 이거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네. 하겠지. 왜냐하면 이 직선이 이 원을 관통하고 있는데, 맞죠? 하필이면 원을 이등분해서 관통한다는 말은, 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얼마 돼요? 자, y에 마이너스 1, y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죠? x에 2 집어넣었어요.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래 됩니까? 맞죠? 자, 요거 2 넘어간다. 그럼 마이너스 4 남은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래 되죠? 맞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나? 이거 마이너스 1 돼야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마이너스 1 되려고 하면 얘 1 돼야 되나? 맞죠?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입니까?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